블록체인 교육 관련해서 해외 상황도 조금 살펴봤잖아요, 앞서서. 그런데 MIT, 영국 옥스퍼드를 비롯해서 세계 50개 주요 대학 중에서 42%가량이 벌써 블록체인 관련 수업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 유수의 대학들이 이미 블록체인 관련 수업들을 도입을 하고 또 만들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블록체인이 단순히 이런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아무 가치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어떤 자산형 토큰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은 100억 없으시죠? 그러니까 못 사잖아요. 제가 네.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00억짜리 그 빌딩은 네. 100억개의 토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억 중에서 10만원치 그 토큰을 사면 10만원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임대 수입이 나오면 그만큼 이제 계속 포션만큼 받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자산형 토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뿐이나 금, 은하고 뭐 석유 뭐 또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산, 뭐 방탄소녀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 100억이 든다 그러면 그 100억을 토큰을 발행하는 거죠. BTS 토큰이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100억이 크라우드 펀딩처럼 모아지게 되고 그것을 수익이 생기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형 토큰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의 금융을 강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뭐하니? 나한테 크립토 뱅크가 만들어져서 크립토 뱅크에다 맡기면 이자를 줄게. 네, 이런 거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것도 대출도 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그런 국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몰타라든지 네. 또 버뮤다라든지 그 스위스도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합리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크립토 라이센스를 받으면 은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애플 전 세계에 핸드폰만 있으면 다운로드 받으면 그 은행 크립토 뱅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부터 시작한 블록체인 혁명이 전 세계의 자산 부분을 금융 부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에 발 맞춰서 얼마나 잘 준비됐느냐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내느냐가 그 국가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미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수 대학들이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 수업을 빠르게 또 만들어가고 있고 미국 대학생 10명 가운데 한 명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처럼 국내외로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 수업 열풍이 부는 이유가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이고 국내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현재 학생?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암호화폐 특히 블록체인 쪽 열풍이 부는 이유는 블록체인 산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넥스트 스티븐 잡스나 아니면 넥스트 뭐 유명한 그런 빌 게이츠, 예, 마크 주커버그 이런 네. 그런 거를 노리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 여느 때와는 틀리게 사람들이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몇 번을 보신 분들, 강연을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뭐예요? 그럼 바둑을 두는 모습을 사람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인공지능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손에서 핸들을 놓게 해서 그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이렇게 딱 깔끔하게 심플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인프라적인 기술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프라 기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이제 그 광범위하게 녹아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의 그냥 하나의 테크닉이
그 기술로 봤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과거부터 사실 이제 블록체인의 그 블록체인이 있기 전에 블록체인을 많이 알려줬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비트코인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이미 10년 전에 그 비트코인 논문이 나오기 10년 전에 비머니라는 것들로 나왔고 그 비머니에 있었던 이런 리스크들을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약간 부조리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대항하지 못했던 참고 있었던 그런 전반적인 이런 구조 자체를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네.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 인터넷이 딱 처음 생겼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집에 컴퓨터도 대부분 없었는데 인터넷 정보 검색사를 먼저 따기 시작했고요. 인터넷 게임 전문가 같은 이런 자격증들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을 직접적으로 접해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학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네. 여기서 이런 교육과정들을 만들고 교육과정들의 수강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얼만큼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을 하고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도 대한민국이 많이 밀리지 않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거기에 가장 싱크탱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대학생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블록체인이 그 인터넷 같은 기술이죠. 인터넷 보셨나요? 못 보죠. 기껏해야 뭐 인터넷 네. 게임을 하거나 브라우저 이런 걸 연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블록체인이 그 신뢰성 있는 네. 새로운 인프라로 깔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전자지갑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근데 네. 교수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은 그래도 블록체인이라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아 그거 비트코인 이러잖아요. 2014년도에는 진짜 더 억울하신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처음부터 뭐 비트코인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 블록체인 하면 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갑을 다 들고 이제 QR코드 넣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찍는 사람한테 돈 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기억을 지금은 추억으로도 회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또 한번 체감을 하게 되는데 자 MIT에서는요. 정말 세계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MIT에서는 학위 인증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어떤 뉴스로 꼽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현재 학생 좀 소개 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위 인증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위에 올린다 함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학위를 블록체인에 올림으로써 그거 학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좀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학생들에게 수혜가 간다기보다는 어떠한 기업에서 그 학생을 채용을 할 때 아, 이 학생이 학력을 위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서비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게 학위 증명서라든지 졸업 증명서를 그냥 버튼 한번 클릭 한 500원이면 바로 24시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 대학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도 한 10개 정도 나라의 이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네. 매년마다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냐면 비자를 연장해야 돼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학위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학위 증명서를 잊어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장 정도 잊어버려도 그냥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그 네. 심할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요즘 나오는 그 서비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학위는 사실 뭐 성적 잘 시험 잘 봐서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닌 그 10분마다 위치를 계속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술집에 주러 간든지 예를 들어서 출석 포인트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뭐 네. 비헤이비어 어널리시스까지 해서 그거를 아예 학생증까지 다 해서 얘는 성실한 학생이다. 믿어도 좋다. 뭐 이런 것까지 먼저 졸업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MIT 학위 인증 서비스가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도가 높은 일종의 평생 생활기록부처럼 여겨져서 좀 뉴스가 된 것 같은데 MIT 이외에도 해외 대학들의 경우는 좀 블록체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울프 블록체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U 최초로 블록체인 대학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대학이요. 네, 블록체인 대학.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대학을 설립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서비스들을 간소화하고 어떠한 계층적인 이런 구조도 또한 수평적으로 바꾸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개별 강의를 만듭니다. 온라인상으로 개별 강의를 만들어서 모든 학위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업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수한 과목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이수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영국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교육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사실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시고 그 학교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단순합니다. 블록체인이 적용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득권층들의 이런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그것들을 깨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깨지고 블록체인으로 적용시켰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신뢰 머신이라고 예.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신뢰가 없으면 제가 돈을 주고 끌 때 막 차용증 쓰고 그것도 못 믿으면 또 뭐 담보를 잡고 그쵸, 예. 뭐 뛰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아예 시스템적으로 신뢰를 당당하니까 거래 비용이 굉장히 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야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해야 이게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에스토니아는 지금 활발하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 서비스도 블록체인화하고 뭐 대학도 블록체인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몸집이 가볍고 어떤 인프라적으로 네. 되게 가볍기 때문에 되게 모멘텀도 빨리 발생할 수 있고 변화도 쉽게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몸집도 크고 이미 행정적인 서비스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재원과 네.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과연 기존에 있는 뭐 행정 서비스라든가 뭐 수요자라든가 얼만큼 이거를 필요로 하는지 몸소 느끼고 이거를 변화하려고 하는 어떤 모멘텀을 좀 더 크게 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인 게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에스토니아는 어느 순간 블록체인을 딱 적용시킨 건 줄 알고 있지만 에스토니아는 2003년도부터 국가 CIO 그가 정책에 의해서 계속 데이터 분산적인 이런 그런 그 환경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환경을 만들어준 거고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졸업을 해보시고 이제 해보시면 조금 느끼시겠지만 트렌드에 빨리 편향을 해야 돼요. 이런 업체들이 그럼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쓸만한 블록체인 써야만 하는 블록체인을 만들자고 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 트렌드에 편승을 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R&D라는 중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순기능은 또 계속 나오겠죠. 네. 이제 그 말씀하셨던 블록체인계 스티븐 잡스는 대한민국에서 나오겠지만 그 꼭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들이 너무 이렇게 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